현자를 발굽에 장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첫 장제일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 조심히 타이르며 장제하는 이명석 장제사. 드디어 어르고 달래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겼다. 이제 이 편자가 말의 다리와 발굽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아까보다 좀 낫네. 짓는 게 신발 신더라고. 아무래도 틀리지. 일을 처리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 배웠고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더 경험이 쌓이면은 좀 일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선배로서 마음이 아주 이렇게 뿌듯할 정도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넓은 초지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휴가를 즐기는 경주마들. 마음 편히 쉬며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단연 인기 있는 말은 최정상급 시순말, 매니피의 새끼말들. 1억 요거 새끼가 요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혈통. 그래요? 네, 지금 요거를 가치로 따지면은 현재 뭐 1억에 거래를 해도 내놔도 구매자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혈통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우수한 그런 말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처음 보는 카메라에 관심을 보이는 말들. 무리를 지어 졸졸 따라오는데. 아니, 참 되게 자유롭게 풀어놨더라고. 맞아. 같이 놀자 그러네. 21번 같은 거. 오랜만에 후배를 만나니 새삼 옛 생각에 젖어드는 신상경 장제사다. 지금은 그 스승님이 이래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초창기 때 그 스승님한테 일을 배울 때는 있잖아. 야, 편자 이거 만들어 놓은 거니까 구멍을 넓혀봐라. 풀이채 주면서 그냥 그러는 거야. 편자 모양을 어떻게 갖춰라 이런 그 과정은 전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던져놓고 이거 해놔. 그러면은 밥도 못 먹으러 가. 막 그 눈물이 찔끔찔끔 나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상상도 못할 얘기지. 당장 집으로 가지. 예전에 선생님도 그랬듯이 힘들게 이렇게 했지만은 조금 질 좋은 교육 뭐 그렇다 보면 그것도 아마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좀 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지 뭐 같은 자리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지만 그냥 선배님이 하신 일이나 내가 하는 거는 말이 편안하게 뛸 수 있고 또 잘 달릴 수 있으면 뭐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을 느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감하는 거지. 왜냐하면 또 장례사라는 직업이 막 흔하지도 않고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장례사들만의 그 어려움 같은 거 그냥 누구한테 하소연 못 하죠. 선배는 하소연도 되는 게 또 편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하면서 그냥 그게 어쩌면 난 좋았던 거 좋은 낙 같아요. 선배들 만나면서 이렇게 보면 그래. 어제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오늘이 있어 이들은 더없이 행복하다.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경마 공원 안 장제소만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퇴근도 미루고 편자 만들기에 열심인 장제사 교육생들. 신상경 장제사와 같은 1급 장제사가 되려면 최소 17년이 걸린다. 그만큼 장제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멀고도 험난하다. 장제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3급 장제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 저 실력이 부족해서 좀 더 노력합니다. 왜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신사장님 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되게 많이 부족하죠. 장제사에 더 매력을 느껴서 하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어리니까 더 힘낼 수 있죠. 꿈을 이루기 위해 저마다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기본기와 씨름하고 있는 교육생들.
이들의 훈련은 밤늦도록 계속됐다. 다음 날. 엄청 심하네. 왼쪽. 이 왼쪽. 외측이에요, 내측이. 내측이요. 내측. 네. 뒷부분. 네. 뒷부분을 이렇게 발을 대줘야 되거든요. 네. 기부스를 해준다고 보면 돼요. 안 보일 때까지. 예, 그렇죠. 뼈가 아무래도 있도록 이제 그 특수 편자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 야, 이 발굽도 이렇게 서버리고. 장제소를 찾은 3세 경주마.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다. 발굽을 깎아내며 고민하는 신상경 장제사. 색깔이 다르네요. 예, 발굽이 썩어서 그래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치료를 또 발굽 치료를 한 다음에 예. 편자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픈 말발굽을 치료하는 일도 신상경 장제사의 목. 5개월 전 경주에 나가 1등을 했던 굿캐피털. 하지만 훈련 중 돌을 밟아 뼈가 골절되고 말았는데. 발굽하고 정확하게 맞는 편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골절된 부위가 악화되지 않도록 발굽 전체를 다 감싸줄 특수 편자가 완성됐다. 이 역시 그이기에 가능한 방법. 사람 이런 팔이나 다리에 이렇게 골절이 생겼을 경우에 그 기부스를 하듯이 말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폭과 각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지켜보는 교육생들도 말을 데려온 감독도 놀라긴 내안가지. 30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너무 딱 맞지. 아까 혼자 맞추시는데 진짜 한 번에 딱 맞췄잖아요. 편자를 장착한 후 썩은 발굽 치료에 나선 신상경 장제사. 갈라지고 벌어진 발바닥과 발굽 전체에 소독약을 꼼꼼히 발라주고 편자를 다듬어주는 것으로 2시간여에 걸친 치료 장제가 끝이 났다. 뭐 한 30년째 이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이는 게 장제의 직업인 것 같아요. 말을 사랑하고 말과 소통하는 신상경 장제사. 말과 함께 달려온 외길 인생 30년. 말을 향한 열정과 도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민유성에 올리던 김치인데요.